안녕하세요. CAIA 레벨 2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앤 에틱스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임재성 CFA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9시간 정도에 나눠서 CAIA 레벨 2 에틱스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CA 레벨 2 시험 같은 경우는 총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두개 파트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각각 2시간씩 그리고 사이에는 브레이크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도 있고 옵셔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시간 동안에는 100개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답식, 그냥 이제 ABCD를 찍으면 되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2시간 동안은 조금 다릅니다. Constructed Response Question. 그러니까 세개 세트의 Constructed Response Question,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에세이 타입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세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세트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한세개 정도의 소문제로 구성된 세트 문제 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단답식 문제가 여러분들 점수에서 70%, 그리고 이게 30%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흔히 줄여서 윤리라고 말하는 과목은 이두 번째 시간에 요 세트 문제, 즉 에세이 타입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윤리 시험은 레벨 1과 달리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으로 출제가 되지 않고 에세이 타입으로만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점. 이 점이 레벨 1과 매우 다른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서 레벨 1과 다르게 이해를 하셨,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0% 한 문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문이 하나 긴게 나오고 뭐한세개 정도의 소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한세 문제 정도를 푸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해 하시게 될 내용 같은 게 이제 범위가 뭐가 다르지? 레벨 1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레벨 1과 이제 범위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여러분들 즉이 CAI 협회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이제 뭐 기준, 이제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규정은 6개의 스탠다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탠다드들은 뭐 2개에서 5개까지의 서브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6개의 스탠다드가 도합 20개의 서브섹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저랑 함께 이 6개의 스탠다드와 20개의 서브섹션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각각의 서브섹션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배우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될 거고요. 범위 자체는 레벨 1과 레벨 2는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고르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는 조금 레벨 1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도 강조를 다시 드리겠지만 에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쭉 길게 적어내는 방식의 에세이 타입이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답식으로 그냥 객관식에서 적혀있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서술해낸다. 그냥 짧은 문장으로 탁탁 분리 포인트로 몇 가지 찍어내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또는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타입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흔히 뭐 서술식으로 길게 쓰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된다. 이제 그것만 유념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여러분들 슈에이저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슈에이저 노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6개의 스탠다즈에 대해서 차례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슈에이저 노트도 차례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페이지 순서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쭉 따라오시면서 몇 번째 스탠다즈를 하고 있는지를 항상 유념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윤리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듣고 이해하는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레벨은 때로도 살짝 접하시긴 하셨겠지만 어떤 협회의 멤버들이 지켜야 될 윤리 규정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뭔가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 좀 이상한데? 뭐 요렇게 생각되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듣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쭉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쭉 듣고 이해하시면 막상 시험장에 가셔서 특정 지문이 나와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때는 어떤 규정들을 적용해야 되지? 규정이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날 뿐더러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암기. 암기할 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어떤 6개의 스탠다즈와 20개의 서브섹션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서브섹션에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암기 과목이다. 이게 6개가 뭔지 20개의 서브섹션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하위에 토픽들은 뭐가 있는지를 암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고를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이게 풀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중에 뭘 적용할지를 머릿속에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걸 골라낸 다음에 문장으로 풀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어떤 걸 적용할지 잘 이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보면 검색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암기, 특히 체계에 대해서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에이저 교재 1페이지를 펼치시면요.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과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exam focus라고 되어 있는데 exam focus라고 박스 쳐져 있는 것 맨 아래 문장에 보시면 note that this is the only topic tested exclusively in the constructive response format. 그러니까 essay 타입으로만 한 문제 출제된다라는 내용 여기 한번 다시 적혀 있고요.
요거 그냥 뭐 굳이 밑줄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웜업 그 밑에 웜업 보시면 스탠다드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1번 프로페셔널리즘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2번 Integrity of Capital Markets, 즉 캐피탈 마켓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Duties to Clients,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번 Duties to Employers, 5번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s, 6번 Conflicts of Interest. 이 6개의 스탠다드 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요거 6개의 스탠다드를 어떻게 보면 구조화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 캐피탈 마켓, 클라이언트, 임플로이어스, 인베스트먼트 어널리시스, 레커멘데이션 액션스,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 요 그림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섯 개의 규정 자체가 요런 식으로 머릿속에 체계화돼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암기를 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개의 스탠다드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조금 이해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건 CAIA 협회 이제 멤버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CAIA 협회 멤버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결국은 대체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 규범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럼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고객들에게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엇에 관한? 금융에 관한. 지금은 특히 대체 투자겠죠? 뭐 금융상품이라고 말하더라도 일종의 서비스, 실질적인 뭐 형태가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비스라고 통칭을 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간단히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게 되지만, 하나의 조직에 속해서, 우리가 흔히 회사라고 말하는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조직은 여러분들을 고용한 임플로이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로이어의 소속을 한 채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가 한 명이 아니죠. 클라이언트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복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게 되고, 여러분만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다른 프로페셔널들이 쭉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금융시장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수많은 전문가와 또 여러분들 고용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모여서 캐피탈 마켓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은 회사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와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모여서 캐피탈 마켓을 구성하고 있다.
요 그림 자체를 이해하시면 이 각각의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라고, 이 구조라고 생각, 여섯 개의 스탠다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로 지켜야 될 것이 첫 번째. 제 1번, 그래서 프로페셔널로 지켜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뽑아낸 것이 1번 스탠다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캐피털 마켓,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으로 삼고 있는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더 융성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룰,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두 번째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피털 마켓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하나 또 뽑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의무 또는 규정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3번 규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 여러분들이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해 지켜야 될 의무 또는 여러분들이 조직 속에서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 부하 직원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4번 규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6개의 규정인데 5번하고 6번은 요거랑 조금 다른데요. 우선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 투자, 즉, 대체 투자 상품에 관련된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 어넬리시스를 수행하고, 그 어넬리시스를 바탕으로, 레코멘데이션, 누군가에게 어떤 투자 상품이 좋다라고 추천을 하거나,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를 액션하는 역할, 뭐 크게 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가로서 퀄러티가 좋은 퀄러티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다면 퀄러티가 좋은 서비스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5번 규정입니다. 그래서 책에 잠깐 다시 보시면 5번 규정 제목이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 Analysis Recommendation Actions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고 그것들을 수행하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5번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6번 Conflict of Interest 같은 경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금융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조직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어떤 복잡성 상황 안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고객을 위해서 한 일이 가끔은 조직에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는 고객을 위해서 한 일이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해가 상충할 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6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6번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전문가로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서브 섹션,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번 스탠다드는 네 가지 서브 섹션,
를 가지고 있고요. 캐피탈 마켓츠는 두 가지, 클라이언트는 다섯 가지, 임플로이어즈는 세 가지, 그리고 인베스먼트 어널리틱스는 세 가지, 그리고 요거는 세 가지. 그래서 도합 20개의 서브 섹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가로축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참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회사, 고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캐피탈 마켓츠. 그래서 요 네 개의 스탠다드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 서비스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ed Actions, 즉 왼쪽에서 캐피탈 마켓이나 클라이언트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거냐를 정하는 것들이 Conflict of Interest라는 여섯 번째 규정으로 오른쪽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기둥이 시장 참여자, 왼쪽이 서비스, 오른쪽이 시장 참여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누굴,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또 이해되시겠지만, 요 순서로 쌓아놓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번의 Conflict of Interest에서 보면 캐피탈 마켓이 가장 중요하고, 클라이언트, 인플로이어즈, 그 다음 나. 요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거라서 요 구조 자체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서서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책 구성도 보시면 스탠다드가 하나 나오고 그 밑에 서브 섹션들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설명이 뭔지 이런 식으로 쭉 차례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자체도 차례로 쭉 나갈 거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데, 지금 듣고 있는 규정이 몇 번째 규정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들으시면서, 즉 무슨 얘기냐면 캐피탈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페셔널리즘은 네 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of the law.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안의 내용 자체가 CAI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스탠다드의 서브 섹션의 명시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Members and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블라블라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원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원문의 의미 자체도 설명드리지만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원문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해하는 정도로 이런 컨셉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토픽을 찍어 드릴 텐데요. 그 토픽은 어떤 토픽이 있는지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Knowledge of the Law.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법, 법규, 시행령 등등등등등 모든 법이라든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금융시장에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부터 시행해서 관련된 시행령,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뭐 만약에 듣고 계시는 분 중에 CPA가 계시면 CPA 멤버로서 가져야 되는, 또 CFA시라면 CFA 멤버로서 가져야 되는 이제 협회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컨셉 자체는 이해하고 지켜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알고 있는지, 그 규정을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묻기에는 뭐 법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시험으로 그 내용을 출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그리고 숙지하셔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런 상, 즉 법이나 이제 로우나 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출신 국가, 거주 국가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즉 미국 출신의 회사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쭉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법과 한국법의 내용이나 그 규정이나 강도에 따라서 어떤 특정 액션, 뭐 A라는 액션이 있을 때 A라는 액션을 미국법에서는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국법에서는 오케이 해도 문제 없어. 요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픽을 구체적으로 왜 나오게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어떤 규정 자체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지문상에서 그 법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해 줍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 규정은 이러이러해서 뭐 예를 들면 금지되어 있는데요. 사업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액션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액션에 대해서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most strict, 즉 뭔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나라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법 규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법 규정 중에 가장 엄격한 법을 따라라 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엄격한 법을 따르는 것은 어떤 하나의 법, 그러니까 모든 법으로부터 이제 위법성에 대해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지금 CAI 협회나 협회에서 이러한 이제 규정들에 대해서 이제 정규 강의의 내용을 넣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로부터 이제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목적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즉 가장 엄격한 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다시 하면 문제에서 거주하는 국가와 사업하는 국가 간에 뭔가 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을 때 가장 엄격한 룰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most strict한 것을 지킨다.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여기서 그 파란색 원문 박스 읽을 때 all applicable law rules and regulations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편의상 법과 규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이제 국가에서 마련한 법뿐만 아니라 아까 CPA나 CFA 협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협회 규정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면 뭐냐면, 이 most strict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배우고 있는 CAIA 협회의 스탠다드를 포함해서 most strict한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CAI 스탠다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는 이 규정 속에서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문상에서 거주하는 국가 또는 사업하는 국가에서 그거 해도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즉 CAI 스탠다드까지 포함해서 가장 엄격한 걸 지켜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법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지,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규정에 대해서 지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가 대략적으로 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탠다드를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내용상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문상 명확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암기한 내용, 배우고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과 지문상에 써있는 법조항을 비교하셔서 가장 엄격한 것을 고르셔야 되고, 요 내용은 당연히 지문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순히 지문에 뭔가가 뭐 거주국가에서도 되고요, 사업국가에서도 돼요, 오케이 하셔서 된다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점, 이해한 스탠다드에도 저촉이 되는지를 함께 비교하셔서 most strict한지를 꼭 점검하셔야 된다. 요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법을 이해하고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옆 부서에 앉아있는 누군가, 남, 뭐 옆, 남녀가 아니고요, 내가 아닌 남, 또는 하여튼 옆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규정을 지키는 건 violatio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하여튼 violation을 범하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스탠다드들 중에 뭔가 하나를 어기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옆 사람이 안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Do not knowingly participat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액션에 한번 알게 된 순간 참여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뭔가 violation 한 서류를 나한테 넘겨주고
그 서류를 네가 조금 마무리해서 뭐 어디다 제출해 달라. 근데 그 서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았어. 그 문제 있는 부분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고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액션 또는 그 사람의 그 업무와 연관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라는 걸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당연히 우리말로 모른 채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니까 no action. 또 안 됩니다. 일단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 즉 no action 자체도 여기서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금 이따 같이 풀어 드릴게요. 두 번째.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사 또는 Compliance Department에 가셔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스텝으로 보면 이렇게 뭐 1번, 2번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그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Report to the Supervisor 또는 준법 부서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요 스텝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국에 신고한다. 뭐 예를 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왠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걸 봤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고 관계당국에 뭐 금융당국이라든지 이런 데 신고해야 될 것 같은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책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정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거까지 다 묶어서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눈난 노잉 참여하지 않고 슈퍼바이저나 준법 부서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만 해야 되지? 요걸 이해하시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 규정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 일이 실제적인 문제로 발전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즉, 옆 사람이 바이올레이션을 뭐 지금 일으킨 걸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더 커져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로 더 발전해 나가기 전에 슈퍼바이저나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또는 방지하거나 해결해서 결국 실제적인 문제로 커져나가는 걸 막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 왜 당국에 신고하면 안 되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법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변호사 시험을 보거나 법률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이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 판단은 실은 일부의 증거들을 가지고 어쩌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는 내 법지식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거나 등등등.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바이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 슈퍼바이저나 또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이올레이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감독해서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스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바이올레이션 맞아 땅땅땅 치셔서 당국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조금 밑줄을 긋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파란색 원문에 잠깐만 밑줄 긋고 갈게요. 그래서 원문에 첫 번째 줄에 Members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뭐 이 정도만 밑줄 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쯤에 In the event of conflict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충했을 때 그 다음 줄에 must comply with the more strict law rule or regulation 그냥 most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가장 엄격한 룰을 지킨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문에도 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페이지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가이던스 부분이 이 원문을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밑줄 좀 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첫 번째 Standards vs. Local Law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Must know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그러니까 relating to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전문가적 액티비티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즉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만 보면 여러분들은 금융의 전문가여야 되고 대체 상품의 전문가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require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거 다시 한번 지키라고 강조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 보시면 law or CFA institute standa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와 스탠다드 중에서를 포함해서 즉 스탠다드를 포함해서 제일 엄격한 거 지키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CFA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CAI 협회에서 요 이제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CFA 협회의 윤리 규정을 많이 참고를 거의 이제 대부분 많이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요 설명 자체에도 CFA 용어 그대로 옮겨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CFA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CAI 협회 규정이거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스탠다드까지 포함해서 most strict한 걸 지켜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do not violate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무슨 얘기냐면 요거 설명드린 거 다시 적었네.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탠다드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가이던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from 두 번째 줄에 activity that is illegal or unethical. 그러니까 knowingly, do not knowingly participate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He must approach his supervisor or compliance department. 관계 당국의 상사나 컴플라이언스 준법 부서에 가야 된다는 거고요. In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may 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참여하고 있으면 그냥 일이 흘러가게 두면 여러분들도 참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no action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분리 포인트 recommended procedure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분리 포인트 하나만 밑줄 긋고 갈게요. There is no requirement to report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ies.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에 신고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This may be advisable.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당국에 무조건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객관식이었다면 그게 답에 있다면 그걸 찍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나중에 에세이 타입으로 적을 때도 뭐 이걸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술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시면 example 3 같은 게 있고요. 뭐 이제 3 보시면 Shelley Haverson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미국 시민이고요. 문장 끝에 가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in a country 어떤 나라인지 명확하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일하고 있는 나라가 다른데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IPO에 참여,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 이게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정리하실 때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 나라가 미국이고요. 여기서 IPO 참여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A countr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참여하지 말라고 prohibited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 뭐 내용이 나오겠지만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치더라도 가장 엄격한 룰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될 행동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example 2번 잠깐 볼게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아까 essay 타입 쓰는 거 잠깐 맛보기로만 좀 보여드리면 example 2번 볼게요. 주인공 카미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advertises its past performance. 그러니까 뭔가 광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사람의 회사가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Washington discovers 근데 뭔가 발견했는데 the composite omits the performance 저쪽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osite은 이제 그냥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나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this omission has led to an inflated performance figure. 자세한 내용은 에 대해서 앞에 기술되어 있지만 또 한번 문제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빠뜨렸는데요. 주인공이 한 건 아니지만 옆 사람이 한 건데 옆 사람이 뭔가를 빠뜨렸고 이 빠뜨린 건 빠뜨림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퍼포먼스가 좋게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문제없는데 남는 한 거 뭔가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Washington is asked to use professional material, promotional material that includes the erroneous performance. 잘못된 숫자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홍보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단 얘기예요. 잘못된 걸 알았고요. 그 잘못된 걸 가지고 너가 뭔가 해주세요. 여러분들 배운 거에 따르면 안 상태로 participate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example 자체는 그냥 서술식으로 이제 뭐 상황 자체만 설명하고 코멘트에서 이제 고하고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is asked to use 이런 식으로 기술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주인공이 used 그 숫자를 이용했다. Did 주인공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아니라 사용했고요.
사용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바이올레이트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에세이 타입의 질문이 나온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유려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 그러니까 법률 시험도 아니고 영어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의 유창함을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한 이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용어들, 그리고 지문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쓴다면, 쉽게 쓴다면, 주인공 바이올레이티드 스탠다스. 주인공 knowingly used the figures. 이렇게 간단히 두 줄만 써주시면 된다라도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쫙 쓰시면 되고요. 혹시 영어에 대해서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짧게 짧게 단답식으로 쓴다. 그리고 자신 있는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붙여 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묻는 거 먼저 답하시고요. 그 답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줄 적어준다. 또는 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어 자체도 익숙한 용어, 사용된 용어 자체, violated라든지 또는 문장에 나온 이제 여기 스탠다드의 knowingly participate를 조금 응용해서 knowingly, 그다음에 이건 지문에 나온 용어죠. use the erroneous figures. 뭐 이런 식으로만 기술해 주셔도 뜻을 전달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큰 틀은 이렇게 짧게 짧게 뭐 가신다. 이런 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기회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만약으로 에세이 타입으로 이제 이 문제가 구성됐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A까지 설명드렸고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